제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있는 당이 있죠. 제가 국민의힘 한때 공동대표였습니다. 2003년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시민단체 일원으로 독립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던 조선일보 친일 윤전기를 철거하라고 제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친일 조선일보 윤전기는 독립기념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1936년 1월 1일, 천황폐하, 그러면서 일본 왕의 생일을 경축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친일 행각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왕의 생일날 눈뜨고 볼수 없는 아부와 굴종 일왕 찬양을 했던 조선일보 윤전기를 다시 독립기념관에서 전시하자는 주장을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윤전기를 독립기념관에서 철거하자고. 이것도 그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결국 조선일보는 윤전기는 독립기념관에서 이렇게 해체되고 철거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던 프랑스를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척결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됐다. 그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관용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년 6개월에 걸친 나치에 부역했던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 하면서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부역한 언론인부터 철저하게 숙청, 척결함으로써 오늘의 프랑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단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사퇴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민족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고작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왜 이리 겁이 없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